근데 이거 나카무라 엔딩 있는 거 확실한가? 치사토 엔딩은 있다고 써있는데 나카무라 엔딩에 대한 얘기는 없지? 나카무라 엔딩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일단 치사토 엔딩 있다고는 되어 있거든? 아이자와의 동생 쪽. 아이자와 동생은 어떻게 보냐면 치사토 엔딩은 아이자와의 호감도에 따라서 도중에 아이자와 엔딩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치사토 엔딩은 처음부터 하는 게 확실할까? 아! 처음부터 가서 세 번째 선택지까지 한번 가세 보자! 처음부터 해서 그럼 세 번째 선택지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어? 잠깐만요. 이것은? 악마루트인데요? 이것은 악마 엔딩인데요? 도중에 아이자와 엔딩으로 그러니까 아이자와에게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건가? 잠깐 그럼 아이자와한테만 살짝 호감도 쌓아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아무리 봐도 어 뭐야! 지금까지 중에 제일 공포인데 이게? 다규 새끼네! 얼굴이 뒤죽박죽 괜찮아? 내 모습 제대로 보여? 어라? 새끼네 야 지금까지 중에 제일 무서워 가버렸어 미움받은 모양이야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건가? 야. 응? 뭐야? 나카무라냐? 안녕. 방금 막 자다 일어난 얼굴이네. 응? 시끄러워. 나에 비해 나카무라 군은 매일 활기차고 멋있네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아주 그냥. 빨리 교실로 가자. 그래. 입학 시부터 결국 미소녀들이랑은 사이가 좋아지지 못했네. 그리고 앞으로의 3년간도 분명 내 고등학교 생활은 야 다규 뭘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냐? 누가 우울해 보인다 그래? 너야 너. 오늘 어딘가 이상한데? 그냥 냅둬라. 아휴, 오랜만에 산책이다 하다가 집에 가자. 그래. 야, 그래도 우울할 때 대기 같이 가주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냐.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어? 내가 우울할 때 함께 있어주는 거야. 어? 너, 부활동 할 거야? 응? 부활동? 이대로 부활동 안 하고 곧장 집에 갈 거야? 너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 그러고 보니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뭔가 너답네. 시끄러워! 넌 어떤데? 난 중학교 때처럼 계속 축구부 들어가려고. 오, 축구부. 그래. 좋겠다, 축구. 인기 많을 것 같아서.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연습은 힘들지. 시합에서 지면 분하지.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좋아. 정했어! 나도 축구부 들어갈래! 응? 어? 나카무라, 같이 열심히 해보자! 나카무라가 패스라고 내가 슛을 넣어가지고 황금 콤비가 되는 거지! 청춘의 시작이라고! 글쎄, 과연 어떨지...
어? 이건 나카무라 엔딩이니? 난 나카무라 호감도 나카무랑 같이 휴식한 적도 없는디. 그 후에 난 축구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활동에 매진했다. 여자애들이랑 친해지지도 못하고 정사각형의 저주도 풀 수 없었지만 오히려 내가 축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그 저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땡큐 저주. 나카무라랑 둘이 같이 들어가 주전이 되었다. 아, 이거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노말인가 진짜? 지금은 황금 콤비로서 팀을 책임지고 있다. 와, 능력자네. 이런 고등학교 생활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사실 미소녀랑 사귀고 싶긴 하지만. 아, 끝났다. 야, 이건 그냥 주인공 엔딩인데. 생각지 못한 엔딩을 봤는데. 아, 잠깐만, 그럼 치사톤 진짜 어떻게 보는 거야? 리세님 어서오세요. 우정 엔딩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정 엔딩이네요. 여러분 우정 엔딩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리세님, 아직 볼 엔딩 남아있어.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 이 우정 엔딩이랑 나카무라 엔딩은 따로인가? 이거 치사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카무라랑 같이 있는 걸 쭉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일단 나카무라랑 함께 있는 걸 한번 쭉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 치사토는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청춘 엔딩. 청춘을 즐겼다. 연애 없이. 연애 없이도 즐길 수 있지 근데 뭐. 와,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예 애들이 이상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밀당을 한다든가 악마가 아예 안 나오게.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미움받지도 않고 너무 호감 쌓지도 않고. 야, 그거 어려운데.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오마케 없지? 우정 엔딩 따로 없다. 그러면 일단 놀자 나카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이지. 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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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 어, 오늘은 안 돼 저거? 띵글 띵글. 어?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안녕, 나야. 나카무라, 왜 전화했어? 지금 부활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인데 한가하면 공원에서 멀티플레이 안 할래? 어, 콜. 어, 좋지? 지금 나갈게. 렛츠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스트라이크 샷을 하는 거지. 나이스. 좋아. 스테이지 클리어했다. 보상도 얻었고. 너도 가끔은 도움이 되네. 아까 살짝 웃는 거, 나 나카무라가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이야? 가끔이라니. 어? 나카무라, 네 허리에 달린 그거. 아, 이거? 저것은. 엄청 징그럽네. 뭐? 웃기고 있네. 네가 더 징그럽거든. 나는 이렇게 질척질척하지 않거든. 뭔가 포켓몬스터의 질퍼기가 생각난다. 질척질척하다고? 질척이는 그런 부분이 매력적인 거야. 질척이? 보는 그대로 질척질척한 캐릭터지. 귀엽지? 아, 그래. 응. 하하. 하하하. 혹시 그거 여친이랑 세트로 맞춘 거야? 나 여친 없거든. 아? 야, 감정을 숨기질 않네. 아, 그렇구나. 눈웃음, 눈웃음. 야, 솔직한 녀석 같으니라고. 눈웃음, 눈웃음. 야, 솔직해서 좋다. 그리고 이걸 세트로 맞추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누가 나랑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러세요? 눈웃음, 눈웃음, 삐질. 아무리 네가 내 질척이를 탐내도 안 줄 거다. 누가 탐낸다고 그러냐? 그렇게 휴일이 지났다. 제대로 밖에 나가서 충실한 하루를 보냈네. 내일도 열심히 보내야지. 아, 잠깐만. 이렇게 나카무라한테서 질척이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 두 주째 휴일에서 치사토를 처음 만나면 질퍽이에 대한 얘기를 치사토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드는데? 여기는 갔고 갔네. 그렇군. 나카무라! 놀자! 야, 어딨냐? 야, 어디 갔어? 저다, 여기 있다. 나카무라! 놀자! 난 역시 너밖에 없어. 나카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어? 이런 날에 전화가 오네? 나카무라! 나야. 뭐야, 너냐고. 엄청난 거 보여줄 테니까 공원으로 나와봐. 엄청난 거? 뭐? 게임에서 레어템이라도 나왔어? 진짜? 뭔데? 나카무라가 안 보이네. 응? 레어템이다. 레어템 맞다. 레어템은 맞았다. 어, 나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터진 거. 슈퍼초 울트라 레어템 맞다. 나 카무라. 잠깐만 진정. 여, 안녕. 아니, 잠깐만. 그 옷은 대체 뭐요? 엄청나지? 추첨으로 질척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옷을 받았어. 진짜 레어템이었네. 진지한 표정으로 입고 있지 말라고. 야, 나카무라, 너 덕분에 진짜 엄청 웃는다, 진짜. 딱 세 명한테만 주는 거라고? 응모자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엄청나다면 엄청나긴 한데. 엄청 질척질척거리고 냄새까지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점이 좋은 거야. 응? 난 이 옷을 교복 대신 입고 다니고 싶을 정도라고. 굉장한걸. 이걸 입고 공원까지 온 네가 굉장한걸. 그래.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그건 그거대로 괜찮겠는데. 나카무라! 너 처음이랑 달리 뭔가 여러 가지로 너를 향한 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 잠깐만, 나카무라! 말리진 않을게. 그렇게 휴일이 지나갔다. 뭐죠? 난 뭘 본 거죠? 나카무라한테서? 아니군. 그럼 넘어가죠. 기대해버렸잖아. 아침이다. 악마. 깜짝아.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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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무라랑 놉시다. 난 나카무라랑만 놀 거야. 딩굴, 딩굴. 악마 엔딩이군요. 이번 다규님의 목표는 어장관리. 아니 어떻게든 나머지 엔딩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카무라 엔딩, 치사토 엔딩 두 개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자, 처음부터 이번엔 미움을 안 받는다. 적당히 모두에게 호감을 쌓는다. 자, 일단 요시카쿠 한번 호감도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세키네의 호감도 쌓고요. 그다음에 아이자와의 호감도를 한번 쌓고요. 야, 이거 근데 호감도 공평하게 쌓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어? 어? 이거 원래 가게로 갔던 것 같은데? 어래? 있잖아. 어? 너 부활동 할 거야? 어, 대화는 같은데 배경이 다르네? 뭐지? 그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저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랑 다르다.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축구부에 들어오지 않을래? 어? 나카무라 쪽에서 권유해줬어! 에? 나도? 너 입학한 뒤로 어딘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부활동이라도 해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해보는 건 어때? 나카무라, 오, 진정한 친구. 나카무라, 지금도 축구부에서 즐겁긴 한데 네가 있어주면 좀 더 즐거울 것 같아. 나카무라, 야, 역시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축구하자. 나카무라랑 축구를 한다라. 그건 그거대로 재밌을 것 같네. 그렇지? 응, 알겠어. 나도 축구부에 들어갈게. 그래야지.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래! 아, 나 이 우정 엔딩 나 좋은데? 어? 이 우정 엔딩도 나 좋은데? 야, 깨알가...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 질척이. 그 뒤로는 축구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활동에 매진했다. 여자애들이랑 친해지지 못했고 정사각형의 저주도 풀지 못했지만 오히려 축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그 저주에 걸려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땡큐 저주. 주전이 되었고 황금 콤비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최고의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야. 고마워 나카무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카무라 왜 도톰했어? 야, 나카무라! 나카무라! 얘 왜 도트 냈어요? 아니, 게임 속에선 도트 안 돼 있다가 왜 여기서 도트가 돼 있는 게야? 어? 뭔데? 야, 왜 그래? 돌아와, 나카무라! 나카무라! 돌아와! My friend! 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나카무라, 질척이. 난 미소녀가 아닌데 왜 도트가 되어 있는 거야? 잘생겼으니까? 오!
어, 이 나카무라 멋있어. 깨알같이 질척이 있어. 깨알같이 질척이 저 바지 저 뭐지 다리 쪽에 보면 허리춤에 다 질척이 차고 있어. 야 한결같다라 진짜. 도태가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작자님의 배려? 아 그런 건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 이미지는? 아 엄매 아쉽. 있다! 그럴 것 같았어. 나카무라 슈토.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취미는 소셜게임. 싫어하는 건 비둘기. 아, 나 쟤 이제 저것만 봐요 웃음이. 아. 얘는 그냥 질척이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아, 질척이가 그렇게 좋니? 잠깐만, 그러면 치사토 엔딩 진짜 어떻게 봐? 잠깐만, 치사토 엔딩에 대해 찾아보고 올게요. 잠깐만요.